근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싱크로율 높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자, 다 데워왔는데 저 이런 비주얼입니다. 오, 맛있겠다. 뭔가 맡았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소세지도 많이 들었고, 여기는 또 제육 소스. 아까 잠깐 봤던 아래 볶음밥. 우와, 진짜 맛있겠다. 김밥도 이제 까봐야 되는데, 김밥 먼저 먹어볼게요. 와, 이거 보여요? 양념이 새빨갛게 들어있습니다. 어? 이것은 터진 것. 아, 재현이 엄청난데요? 김밥 터진 것까지 재현해주는 거예요. 먹어볼까? 아, 맛있겠다. 과연. 맛있다. 아, 맛있어요. 당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 당근 익었을 때 단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쌈장 맛이랑 그 당근의 달큰한 맛이 많이 나요. 근데 솔직히 우리 집 김밥이랑은 맛이 다르다. 뭔가 지금까지 봤던 간편한 김밥 중에 내용물이 이제 실한 편이다?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건가? 오, 됐다. 잡혔다. 인플루언서 다 됐어. 굉장히 맛있는 김밥인데, 우리 집 김밥하고는 솔직히 거리가 좀 있어요. 저희 집 김밥은 이 당근이 아니라 깻잎이랑 상추가 많이 들어가고, 쌈무가 단무지로 대체가 된 것 같아요. 그 오이고추가 아니라 작은 고추? 약간 매콤한 고추로 바뀐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지금 여기에 터진 김밥. 이게 터진 거야? 뭐야? 이게 약간 너무 정겹네요. 약간 덱스 씨가 바쁠 때 실수하는 김밥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 어, 고기가 실해요. 딴 것도 먹어야 되니까 일단 요건 좀 이렇게 놔두고 다음 걸 먹어봐야겠다. 우리 집이 아니지. 남의 집. 파란 집 미니 아란치인이 나가는 사이즈랑 거의 똑같아요. 구성이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두 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덜어내면 볶음밥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버터 향기가 진짜 엄청 납니다. 짭짤해. 약간 저처럼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반찬 필요 없을 정도예요. 약간 매콤했던 그 청양고추 버터? 그거를 재현한 것 같은데 약간 매콤한 맛이 있네요. 버터 향이 진한데 매콤한 맛이 있어. 뭔가 너무 느끼하지 않게 잘 돼 있다? 그리운 아란치니. 야, 우와, 비슷해요. 아, 이건 진짜 비슷하다. 맛이 안에 치즈가 있는 게 진짜 맛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놀란 게 지금 제육 양념이 비슷해. 와, 이 집 거는 진짜 싱크로율이 너무 높네. 진짜 맛있다. 사실 아란치니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부대덮밥. 여러분, 부대볶음을 드시나요? 저는 부대찌개만 먹어봤지 덮밥이라는 거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해산 맛이 많이 나. 근데 이것도 맛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 진짜 어디 가서 뭔가 식당 잘 없고 맛집 잘 찾기 힘들고 바쁘고 시간 안 맞고 이러면은 정말 꼭 먹을 만한 그런 맛인데, 제 스타일 같으면 약간 부닭볶음면 같은 거 하나 같이 해서 먹고 싶다. 아니면은 우동라면 해가지고 먹고 싶은데. 아, 어쨌든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일단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 소스가 다 되게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제육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육 이거 진짜 싱크로율 높아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정말 그질 것 같아요. 아란치니 집의 싱크로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볶음밥만 봐도 되게 싱크로율이 좋고, 미니 아란치니도 그렇고, 덱스씨의 묵은지 삼겹살 김밥. 김밥을 고른다고 하시면 이거 굉장히 먹을만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우리 집 음식 맛이랑은 다르다. 아, 근데 떡볶이를 못 찾으니까 너무 아쉬운데? 안녕. 사실 지난번에 제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리뷰를 못했단 말이죠. 바로 대파크림 떡볶이였는데 드디어 짜잔 구했습니다. 아, 이거를 제가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날 무려 편의점을 한 7개 정도를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떡볶이만 제가 구할 수 없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말 찐으로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보이세요? 그 저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버무려진 채로 이틀이나 견딜 수 있다는 게 너무 일단 신기하고 아 이게 역시 대기업의 생산에는 비법이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일단 신기했던 첫인상이라는 거 일단 금방 배워올게요. 자, 해왔습니다. 여기 베이컨 조각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베이컨 조각이 사실 저희가 사용했던 것보다 일단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게 이제 저희 레시피에는 없었던 이 왕소세지가 들어있어요. 저희도 이 소세지 추가 그 옵션을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우면. 아 근데 국물이 진짜 없다. 저희는 국물이 엄청 많았는데 비빔 같은 느낌이 오히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비벼져 있다? 소스에? 기대가 됩니다. 과연 왕 어떻게 이렇게 하지? 허무하다 허무해. 왜 허무하냐면 지금 이게 하루 이상 된 떡볶이란 말이죠. 소스에 버무려놓고 하루 이상이 된 떡볶인데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맛이 일단 너무 맛있어. 사실 지난번에 먹어봤던 아란치니찜 메뉴들이나 묵은지 삼겹살 김밥은 우리가 만들었던 거랑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맛이었다. 하지만 맛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만들었던 느낌이 나요. 그 너무 허무한 건 이렇게 소스까지 비벼놓은 떡볶이가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이렇게 멀쩡할 수 있다는 게 전 그게 허무해요. 진짜 너무 맛있네요. 우와 떡이 진짜 쫄깃쫄깃하고요. 저는 누들 떡볶이를 이번에 계속 먹어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한 입에 깔끔하게 쏙쏙 먹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 이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너무 맛있어요. 뭔가 뭐 맛없기 힘든 조합이지. 너무 맛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베이컨까지 올려서 와. 이번에 먹어본 그 웃는 사장 편의점 음식들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여러분 맛있어요. 웃는 사장 편의점 버전 중에는 대파크림 떡볶이가 1등! 가장 비슷하다.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출시되어 있는 웃는 사장 편의점 음식들을 먹어봤는데요. 카라 말고 한승연이 어딘가에 참여를 한 게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를 처음 경험해봐서 진짜 신기하고 뿌듯한 마음에 이렇게 힘차게 리뷰까지 진행했는데 여러분들도 편의점에서 발견하신다면 한 번쯤 드셔보시는 거 추천해요. 지금까지 웃는 사장 그리고 저희 핑크 분식집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웃는 사장을 촬영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너무 정말 큰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답답했을 수도 있지만 되게 다른 힘듦이 있다 이런 걸 정말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해봤고 또 이런 음식에 감사함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절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 이제 크게 배워서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추나 연애담 열심히 찍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거 맞춰야지. 볼. 아니면 이거? 맞았네. 잘했네 이번에. 고민할 시간을 안 주네. 아, 잘 맞았네. Thank you for using it. 멋있어.